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소원 빌러 왔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숙제 소원 들어줬을 때는 그만큼 꾸리득이 없었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원으로 꾸리득을 한번 채워볼까.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고 무언가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야? 너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까? 너의 소원은 뭐지? 복수할 일은 없는데 잠깐만, 내가 기억을 못하나? 여기에 오는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애가 이런 데서 놀면 안 된다라고 혼내셨어. 아 맞다, 그 할아버지! 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날 막 의심하고 뭐라고 했었지? 그치만 제대로 놀 것도 없고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복수해주고 싶어. 힘을 빌려줘.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지. 어, 이번에 뭔데? 고어 서적 같은데? 뭐 책 같은 거랑 가위? 어 알았어! 어 10개씩! 자, 내가 지금까지 좀 모아온 게 있어가지고 오늘 별로 힘 안 들이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딴 거는 저번에 모아뒀었잖아. 틈틈 모아두기 잘했다. 벌써 다 모아버렸어. 복수 한번 제대로 해보자. 꿀잼이겠는데 이거? 어린애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맘대로 놀겠다는데 지가 무슨 상관이야. 어른이면 다야? 우물아, 재료 벌써 다 모아왔어. 부탁했던 물건의 가장 모양이군. 자, 우물 속으로 던져놔. 어서 빨리. 자, 이거 이거랑 이거랑 어 가위다. 그럼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집에 돌아가 뒹굴거리고 있으니 할아버지 엄마가 돌아오셨다. 설마 그 녀석이 허리를 삐끄렸을 줄이야. 혹시?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그 녀석이라면 혹시? 소녀는 신경이 쓰여 두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혹시 그분 항상 마대를 갖고 다니시는 할아버지신가요? 오, 벌써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낮에 어쩌다 마주쳐서. 역시 날 혼내던 할아버지였어. 우물! 뭐야 너 도대체! 자,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양치하고 오렴. 네 어머니,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양치하고 잘 수가 있겠구만. 소녀는 다소 죄악감을 느꼈지만 복수를 할 수 있었다는 달성감으로 가득했다. 1989년 8월 18일 금요일. 어째서 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야 우물? 문득 궁금하네요. 모르겠어.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친구는 너뿐이야.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외로워 보이는 목소리가 우물 속에서 들려왔다. 우물이 나쁜 녀석일 리가 없어. 어쩜 이렇게 못될 수가. 우물의 말을 들은 나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나와 친구로 있어준다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계속 친구로 있어줘야 해. 우물은 소년에게 속삭였다. 우물만 있어준다면 뭐든 이럴 수 있어. 그래, 우물만 있어준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이제 묘지에 갈 수 있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고 무언가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야? 너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까? 너의 소원은 뭐지? 몰래 산 만화책을 엄마한테 들켜버렸는데 신문지랑 같이 태워버리게 됐어. 아이씨, 나 용돈 모아서 산 건데. 우물이라면 만화책이 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지?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 내 만화책 그거 귀멸의 칼날 만화책인데 진짜 나 아끼는 건데. 이번에 묘지로 가야 되는 건가? 처형장, 처형장도 좀 가보자. 어, 처형장에서 이걸? 피가 스며든 것만 같은 붉은 돌. 아우, 깨름직해. 묘지는 뭐지? 오, 묘지는 진짜 무섭긴 하다. 일단 묘지에서 뭐 얻을 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좀 얻어놔야 되겠다. 도자기 파편? 야, 뼈가루 담는 그 도자기 파편 아니겠지? 와, 분위기 장난 아니네 이게. 묘지가 낡아서 바랜 사진, 소중히 보관된 듯한 사진, 웃고 있는 아이와 그 부모님. 아, 일단 모르겠고 다 주워가자. 오케이, 좋았어. 붉은 돌도 다 모았다. 자, 우물아, 다 가지고 왔어. 부탁했던 물건의 가장 모양이군. 자, 우물 속으로 던져놔. 어서 빨리. 자, 이거랑 이거랑 붉은색 돌이야. 그럼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만화책을 근데 어떻게 복원을 하지? 소년이 집에 도착해보니 마당에는 낙엽과 신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엄마가 낙엽에 불을 붙이려고 한 그때 풍량불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리와 함께 커다란 불꽃이 일순 피어올랐다. 손을 억누르고 있는 엄마를 향해 소년은 당황하며 뛰어갔다. 엄마 괜찮아요?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손을 보니 왼손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괜찮단다. 이래서 오래된 성냥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이걸로 불 좀 붙여놓으렴. 그렇게 말하시며 라이터를 건네주곤 약을 바르러 방으로 들어가셨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괜찮으실까? 앗! 낙엽이 쌓인 산더미 속에서 소년이 즐겨있는 만화책이 보였다. 아, 소년은 복잡한 기분으로 옷 속으로 만화책을 숨겨 낙엽에 불을 붙였다. 소년은 피어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우물에 대해 떠올리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 엄마 손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내 만화책을. 아,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1989년 8월 19일 집에 돌아가니 할아버지께서 진지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셨다. 여기 앉아보거라. 그 말을 듣고 눈앞에 앉자 할아버지께서 묘한 질문을 던지셨다.
그 우물에서 뭔가 이상한 건 없었느냐? 저... 나에 관한 얘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 별로 이상한 거 없었어요. 전혀요. 그냥 우물이었어요. 소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서 답했다. 그 우물은 위험하니까 앞으로 절대 가까이 가선 아니 된다. 어째서 그 우물을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건 몰라도 된다. 역시 우물이 말한 대로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우물을 싫어하는 거였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소녀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이전에 어머니 손을 좀 대이게 한 거는 좀 껴름칙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소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어째서 여기 오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소리문이 나는 걸까? 할아버지의 태도도 이상하시고 여기 와서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지. 이건 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는 소원인가? 와 이번에 신사인데 여기도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거 뭐지? 무언가의 석편? 방울의 파편도 있네. 저 세상과의 길을 막아주는 결계로 불리는 금줄? 뭔가 좀 깨름칙하긴 하다 전부 다. 이번에 묘지로 가보자. 어? 그 할아버지다!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말 걸어봐야지. 한번 절망을 맛보는 것으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에? 아 뭐 재수 없는 소리 하세요 아저씨! 재료나 얻어가자 그냥. 오케이 다 모았다. 자 이번에도 재료를 가지고 왔어. 못하겠다 물건의 가장 모양이건. 자 우물 속으로 던졌나. 어서 빨리. 자 이거랑 이거야. 그럼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규정을 어기는 아이는 대체 언제까지 있을 생각인 건지. 규정을 어기는 아이? 그러게요. 그것은 저주받은 우물이라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곳인데. 아주 옛날부터 이 규정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째서 다가가면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 규정을 어기고 우물에 있는 곳에 가면 행방불명이 된다고 하던데요? 특히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기 쉽다던가. 악령이라도 살고 있는 게 아닐지. 악령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몇십 년 전부터 행방불명된 아이는 모두 저 근처에서 있었다는 소문이야. 지금은 이 마을에 아이는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별로 관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들까지 저주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은. 이 규정을 아는 건 이 마을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 마을에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알고 있어. 이 규정이 절대 알려져선 안 된다는 것 줄. 알고 있다면 상관없지만요. 도대체 뭔 소리지? 아 괜히 무섭다 이거. 아니 애들이 왜 우물 근처에서 사라진다는 거야. 마을 규정이라는 게 대체 뭘까? 저렇게나 심각한 거 보면 할아버지께 여쭤봐도 소용없겠지? 1989년 8월 20일 일요일. 소녀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우물로 향했다. 엄마도 할아버지도 잔소리만 하는 거 있지? 너한테 가지 말라 그러고 이유는 말 안 해주고. 네가 오지 않으면 나는 또 혼자가 돼. 알고 있어. 너의 유일한 친구잖아 내가. 아 집에 돌아가기 싫다. 엄마도 할아버지도 진짜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 아 맞다. 오늘 소원 말인데.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소원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 소원도 이루어주도록 하지. 우리들을 위해. 너의 소원은 뭐지? 우물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한다면 내 미래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도 가능한 건가? 무리일까? 어떻게 해볼까?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구해올게! 나중에 내가 뭐 될까?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기대된다. 뭐야? 지도를 눌렀는데 왜 이렇게 화면이 까매지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뭐죠? 버그야? 괴기현상 발생. 당신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아 오랜만에 또 괴기현상이다. 자 이제 돌멩이만 붉은 돌만 구하면 되는 거지? 할아버지 또 있다. 이야기를 알수록 소원이 늘어나는 일도 있겠지.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다른 재료도 좀 모아두고. 다 모았다. 그래 다 구해왔어. 못하겠다 물건의 가장 모양이가. 자 우물 속으로 던졌나. 어서 빨리. 그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좀 알려줄래? 그럼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기대된다 이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새까만 어둠. 에? 갑자기 왜 그래? 차가운 물의 감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위에서 빛이 보여. 저건 뭐지? 우물인가? 이 뭐야 이거? 꿈인가? 아직 새벽 4시. 다시 자야 되겠다. 소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도대체 뭐지? 소원 빌다가 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1989년 8월 21일 월요일. 벌써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이상하네.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아무도 안 돌아왔다. 동시에 자신이 우물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도 할아버지도 모두 없어져 버렸어. 야 설마! 소녀는 안 좋은 예감이 든가 동시에 우물이 있는 곳으로 뛰쳐나갔다. 그렇게 급하게 무슨 일이지? 우물이 껄껄거리며 말했다. 아니 집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 혹시 아는 거 없냐 너?
뭘 그렇게 허둥댈 만한 일도 아니잖아. 그런 것보다 다음 소원은 뭐지? 설마 우물이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겠지? 물론 내가 뭐 순간적으로 좀 욱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정식으로 소원 빈 것도 아니잖아. 그래 맞아, 오늘은 혼날 일이 없는걸. 우물의 말을 듣고 난 소녀는 바로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머니랑 할아버지가 안 웃긴 하는데 곧 오시겠지. 너의 소원은 뭐지? 이 마을은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지. 특히 어린애들이. 여름방학인데 나보다 어린애가 전혀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 우물아?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 오늘도 터널에 간다. 여기는 또 뭐가 이상한 게 또 많아요. 아이고, 뼈 있어. 뼈. 이거 무슨 뼈야? 닭다리 뼈인가? 터널의 벽 속에서 떨어진 무언가의 뼈. 닭뼈겠지. 저기서 뭐 먹었나 본데? 자, 그래도 어쨌든 재료 다 모았으니까 우물을 통해서 마을의 비밀을 밝히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못하겠던 물건의 가장 모양이군. 자, 우물 속으로 던져놔. 어서 빨리. 자, 재료 다 가지고 왔어. 그럼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그건 그렇고 여기는 올 때마다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채용장이라 써있는 이곳은 8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한기가 느껴지는 특이한 곳이었다. 거기에 가면 방치된 자동차가 있으니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우물의 말을 듣고서 채용장으로 가보니 채용장 바깥으로 방치된 자동차가 보였다. 10년 정도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져 있었다. 차 문은 열려있었기에 수첩을 빼서 읽어보기로 하였다. 겨우겨우 땡땡마을로 이사를 했다. 계속 꿈꿔왔던 시골에서의 생활을 만끽하자 먼저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내 아이가 혼자서 누군가랑 얘기하고 있다. 무서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이 분명 이상해졌다. 무언가에 홀려있는 것만 같다. 그 장소로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시라도 빨리 이 마을에서 이 페이지의 일기는 끝이 났다. 사람이 없는 건 악령 때문? 그리고 그 장소는 대체 뭘까? 설마? 아니겠죠? 1989년 8월 22일 화요일. 결국 어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마을 사람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을에 통째로 나 혼자야 지금. 어때? 혼자가 되게 익숙해졌어? 다른 사람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니 편하지? 우물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왔다. 확실히 어제 가족에 대해서 우물에게 말을 하긴 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어디 간지 혹시 알고 있어 너?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야. 몇 번이나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똑같았다. 아니 뭐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비웠지? 너의 소원은 뭐지? 내일이면 집에 돌아갈 예정이니까 오늘은 너와는 마지막 되는 거야. 이제 방학도 끝이라고.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건데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야? 말해줘.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구만. 이 우물의 정체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 차 보니까 왠지 깨름칙하다. 그럼 엄마는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나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이제는 좀. 어차피 마지막 소원이니까 딴 거 이제 모으지도 않을게요. 우물로 바로 가자. 못하겠다 물건의 가장 모양이가. 자, 우물 속으로 던져놔. 어서 빨리. 다 가져. 이게 자 뼈. 아우. 제대로 물건을 모아온 모양이군. 자, 우물 안을 잘 들여다봐. 뭐야 이거? 말하는 대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무수히 많은 팔이 내 머리를 붙잡기 시작했다. 와!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소녀는 우물 안으로 끌려가 버렸다. 1989년 8월 23일 수요일, 시각 불명. 정신이 들자 소녀는 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이, 있으면 대답해라. 할아버지 목소리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소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가 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행이다, 살았어. 이 안에는 없군. 기다려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아니 나 여기 있잖아 지금. 소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할아버지에겐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 여기는 소리 없는 우물인 것이다.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우물.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 제목이 소리 없는 우물이었어? 소원을 들어주는 우물이 아니고? 잠깐만, 원래부터였어? 나 지금까지 소원을 들어주는 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맙소사,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우물 속에서 죽은 걸까?